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좌충우돌 브로드웨이 진출기 뮤지컬 구텐버그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2006년 뉴욕에서 첫 선을 보인 뮤지컬 구텐버그는 2013년 국내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작곡가 버드와 작가 더그가 자신들이 만든 뮤지컬 구텐버그를 관객들 앞에서 리딩 공연으로 선보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무대 위에 보이는 것은 두 명의 배우와 한 대의 피아노가 전부지만 그 안에는 두 인물의 꿈과 열정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구텐버그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아이디어 가득한 무대입니다. 소극장 뮤지컬 구텐버그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출연자는 남자 배우 두 명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한 명의 반주자뿐이지만 인쇄기를 발명한 요한 구텐버그의 이야기를 여러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담아 설명하고 있죠. 즉 이 작품은 뮤지컬 작품의 초기 개발 단계의 독회라는 이야기 전개의 틀을 빌려와서 해당 등장인물의 이름이 적힌 모자를 쓰면 그 등장인물로 보인다는 극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독회란 뮤지컬 작품의 개발 단계 중 세트나 소품 없이 제작진이나 소수의 배우들이 대본이나 악보를 읽고 노래하며 극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뮤지컬은 본격적인 제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같은 독회를 통해 작품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보는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뮤지컬 구텐버그는 이러한 독회를 오히려 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별스러운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의 형식적 틀이나 구조, 제작진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배경이나 요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공연 관계자라면 잘 알고 있는 극적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함으로써 두 젊은이의 사연에 리얼리티를 더하고 있는 거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구텐버그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1인 다역의 배우들입니다. 요즘 소극장 뮤지컬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른바 멀티맨이라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멀티맨은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을 맡아 이야기의 전개를 도와주고 무대의 재미를 배가시켜주는 등장인물을 칭하는 말이죠. 뮤지컬 구텐버그는 멀티맨 캐릭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별난 재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우들은 모자를 바꿨을 때마다 모자에 써있는 이름의 등장인물로 변해 노래하고 춤추는데요. 심지어 한 노래에서 모든 등장인물을 다 표현해내는 장면에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할을 소화함으로써 놀라움을 안겨줘. 그들의 1인 다역 연기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은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앙코르 무대에서는 작곡가 버드 역으로 김신희와 조형균이, 작가 더그 역으로는 정문성과 정동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저 많은 대사와 인물을 모두 기억하고 연기하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연기의 변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고 있죠. 1인 다역의 캐릭터가 주는 상상의 즐거움은 무대만이 지닐 수 있는 예술적 체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적재적소에 너무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원칙만 잘 고수한다면 무대만의 재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받아달라고 이 얘기를. 나중에 우리 애기 장례식이 끝나면. 아이고 어째요.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구텐버그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재치 넘치는 대사입니다. 이 노래는 이 작품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박사님. 아, 저희 뮤지컬이 비스킷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뮤지컬 구텐버그의 출연진은 두 명에 불과하지만 무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등장인물의 재치와 해악을 보여주는데요. 두 사람은 마치 만담을 들려주는 커플처럼 빠른 템포의 이야기를 쏟아내죠. 구텐버그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사적인 대화가 등장한다든지 적절히 희화화한 구텐버그의 등장인물 이야기들에서 현실에 대한 풍자가 등장하는 등 무대에는 재기발랄한 이야기와 대사들이 쏟아지듯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 이 작품은 잠시 집중을 놓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무척이나 빠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대화의 템포를 쫓아갈 수 있다면 마치 오래된 친구의 호흡이 잘 맞는 대화를 즐기듯 이야기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 뮤지컬 구텐버그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80점, 음악 70점입니다. 뮤지컬 구텐버그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장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실감시켜주는 뮤지컬.